안녕 여러분. 지금 저는 호주에 와 있고요. 원래 메이크업을 찍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DSLR 카메라를 못 갖고 왔어요. 아주 조그만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있답니다. 쌍수한 지 지금 딱 일주일 찬것 같아요. 왜냐면 4월 1일에 제가 쌍수를 했고 지금 4월 8일이거든요. 첫날에는 붓기가 이쪽이 훨씬 더 붓기가 많아서 이쪽이 라인이 더 높았거든요. 지금은 이쪽이 더 붓기가 안 빠져가지고 여기가 조금 더 높네요. 붓기가 계속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붓기가 다 빠지고 나면 이 라인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대요. 제가 아직까지는 눈 화장을 못해요. 공식적으로 메이크업을 하라고 하는 시기는 2주 이상부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실장님이 메이크업을 해도는 되는데 지울 때 자극이 많이 가는 메이크업만 안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눈 위에 그냥 펄럭만 보이게 겉쪽으로만 좀 시도를 해줄 거고 언더 메이크업을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야무지게 집에서 화장품 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일단은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세럼 이런 신기한 제형이거든요. 딱 진짜 발랐을 때 메이크업이 진짜 너무너무 잘 먹어. 이렇게 약간 피부에 광이 엄청나거든요. 여행만 오면 3일차까지 계속 배가 너무 아파서 고생을 하거든요. 생리 때문에 이런 건지. 아니, 나 피부 광 너무 대박인데? 제가 너무 써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가지고 왔어요. 좀 스팟 타입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쓰기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노베브의 컬러 코렉터 소프트 듀얼 펜슬이에요.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으로 살짝 이런 붉은기 부분에다가 얹어주고 컬러가 엄청 막 튀지 않고 좀 파스텔 톤? 위에 있는 연어빛 컨실러로는 다크서클 부분. 이렇게. 에스쁘아의 비벨벳 커버 쿠션. 세미매트 쿠션이라서 기초를 좀 촉촉하게 잘 단계별로 좀 쌓아놓고 쿠션을 발라주면 정말 정말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되거든요? 피부 표현 대박이죠.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호주가 카페들이 다 일찍 문을 닫는데요. 아침 7시 이때 열었다가 한 3시 이때쯤이면 문을 다 닫더라고요. 근데 또 호주까지 왔는데 브런치 카페를 꼭 가봐야 되잖아. 일단은 지금 그때까지 준비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파운데이션이 약간 눈 윗부분에 좀 얹어지면은 클렌징할 때 아무래도 자극이 너무 갈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 위쪽은 진짜 최대한 안 건드리고 메이크업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드랩 듀얼핏 컨실러 1호 아이보리에서 이 스팟 부분으로 가려지지 않은 잡티들을 커버를 조금 해줄게요. 오늘 그리고 아직까지 색조를 어떤 거를 할지 못 정했거든요. 일단은 파우더부터 하고, 파우더는 웨이크메이크. 이거 제가 샘플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뒤에 이름이 없거든요. 근데 2호 같아요, 컬러 구성이. 광을 전체적으로 저는 죽여줄 거예요. 광이 많이 나면 또 사진이 막 그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아가지고. 아, 근데 약간 이 애플존 이 광대광은 조금 아깝긴 하다. 이렇게 좀 뾰족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코 옆부분 있죠? 이 부분이랑 눈 앞머리, 코벽.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또 전체적으로 묻혀서, 이렇게 턱 부분. 딱이 광만 남겨두고, 이렇게. 이턱 부분도 하관이 좀커 보여가지고, 이렇게 광이 남아있으면, 여기 또 그냥 다 이렇게 눌러줄게요.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거거든요? 클리오 샤프소 심플 브로우 펜슬 3호 뉴트럴 브라우. 어차피 제가 앞머리를 내리니까, 요 모양에 맞춰서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아래 부분부터 맞춰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브로우가 이제 여행 중에 잘 지워지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려준 상태에서 파우더를 그냥 냅다 눈썹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 브로우가 약간 벗겨지면서 좀 하얘지거든요. 브로우 자체에 있는 좀 유분기들을 파우더로 이렇게 한번 걷어내주고 한번 싹 빗어주신 다음에 이 위에다가 그려줬던 대로 살짝 빈 부분 정도만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러면 브로우가 진짜 오래 가요. 저도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특히나 여름 이럴 때 파우더 진짜 이렇게 한 번만 올려보시면 정말 안 지워질 겁니다. 이제 쉐이딩을 해줄게요.
롬앤의 베라덴 컨투어 그레이 쿨컬러. 여기서 연한 걸로 먼저 음영을 줄 배경을 좀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코 끝부분이랑 코벽 부분을 이건 전체적으로 싹 지나가 줄게요. 디테일은 좀 진한 컬러랑 얇은 브러쉬로 디테일을 잡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그림자를 딱 전체적으로 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고, 같은 컬러로 쉐딩까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뾰족한 요런 브러쉬에 진한 컬러를 묻혀서 날렵한 요런 느낌을 줄게요. 끝부분 위주로 브러쉬를 세워서 윗 밑이랑 윗눈에다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블러셔부터 해줄 거거든요. 톤만 정해보자면 오늘 렌즈를 좀 이런 애쉬 그레이 같은 느낌을 꼈으니까 모브보다는 조금 베이지빛? 너무 더워 보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이것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사진이 잘 나오긴 해요, 이거 바르면. 근데 얘도 예쁠 것 같죠? 뽀용뽀용한 느낌으로. 블러셔만 몇 개를 가지고 온 거야? 블러셔만 지금 7개 가져왔어, 7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일단 이걸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크리니크 치크팝 블러쉬팝 발레리나 팝이에요, 21호. 완전 몽환적인 느낌? 눈 밑을 조금 감싸는 느낌으로 이렇게 깔아줄게요. 발색이 너무 잘 올라오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해주고, 턱 밑에도 같이 색감 맞춰서 해주고, 콧잔등. 이렇게. 하킷 제가 개발했던 플로리드 레이어 블러셔 5호 드리밍에서 진한 컬러. 연한 컬러는 깨트려서 없어졌어요. 눈밑 쪽으로 이렇게 깔아줄 겁니다. 진짜 이거 너무 신비로워 보이는 컬러거든요. 이렇게 블러셔 발라줬는데, 저는 안경 쓰고 이거 블러셔 발라줬을 때 너무 예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블러셔 컬러감에 맞춰서 요거 써줄게요.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픽더 로즈. 제가 섀도우 눈 윗부분은 안 한다 했잖아요. 컬러감 정도만? 요걸로 쌍꺼풀 딱눈 뜨고 이 앞부분. 요렇게만 해도 그냥 색감이 입혀지니까 막 라인에 들어가고 할 일은 없더라고요. 근데 불안하신 분들은 이것도 하지 마세요. 삐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린넨 베이지. 눈 밑에 애교살 조금 칙칙한 부분들 컨실러로 좀 살려주고, 이런 좁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스머지 브러쉬 713. 요두 컬러를 살짝 믹스를 해줄게요. 애교살 부분에. 이 밑에까지 좀 삐져나와도 되니까 그냥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좀 붉은 느낌 나죠? 이렇게만 해줘도. 요 에끄머레 9번 브러쉬. 이렇게 아주 조그맣고 얇은 요 브러쉬를 제일 어두운 요 컬러에 묻혀가지고 약간 라이너 가이드를 그려줄 거예요. 이제 클렌징 할때좀 자극이 갈수 있으니까 최대한 눈꼬리 뒷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려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쌍수하고?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제가 라인이 되게 앞에가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 뒷부분만 라인을 그리면 앞에가 엄청나게 좀 둥떠 보이고 눈매가 되게 이상해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앞라인을 엄청 많이 낮춰놔서 이렇게 뒤에 꼬리만 그려도 어색하지 않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붉은 거랑 그 밑에 컬러 이렇게 섞어가지고 언더 음영을 줄게요. 뒷부분을 이렇게 터주는 느낌으로 해주고 그 밑에 컬러로 애교살을 해줍니다. 눈이 진짜 엄청 커졌어. 요거는 입 큰에서 하이라이터랑 같이 좀 기획 세트로 주셨던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그냥 총알 브러쉬 같은 느낌의 브러쉬로 요펄 묻혀가지고 눈 밑에다가 토쿨포스쿨 아트 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10호 클래시 휘그. 애교살 밑에까지 이렇게 나오게 뒷부분까지. 그 다음에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마롱 브라운. 여기 뒷부분에 붓펜 부분으로 이 눈꼬리 가이드 그려놨잖아요. 여기만
해주고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투크 피스 오브 케이크 펭글리터 3호 코지 베이지 이걸로 애교살 약간 입체감을 살려줄 거예요. 이거 제가 보고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샀었거든요. 진짜 애교살을 너무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 반반 봐봐. 이게 진짜 너무 예쁜 게 뭐냐면 컬러가 진짜 딱 약간 로즈골드 같은 느낌에서 채도가 빠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니크하고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면 너무 소장 가치 있는 그런 아이템. 투쿨포쿨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 2호 퍼지 컬러로 눈 뒤트임을 다시 한번더 조금 다들 풀메인 줄 알더라고 이렇게까지 메이크업하면. 근데 거의 풀메지 뭐. 에뛰드 재창조 메이크업 쿨 쉐딩으로 끝부분만 한번 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입술만 하면 끝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아니면 얘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아니야, 너무 쿨한 거보다는 살짝 요런 모브빛 이런 게 조금 신비로운 느낌으로다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일단 에스쁘아 노웨어 립스틱 밤잉글로우 애쉬 메이플로 배경 깔고 AOU 블렌딩 립 펜슬 듀 2호 이걸로 입꼬리를 이렇게 해주고 애쉬 메이플 바로 발라줄게요. 근데 이거 셀카 진짜 잘 나오는 립이야. 이거만 바르고 셀카 찍으면 너무너무 예쁘게 나와요. 발라주고 에크멀 논섹션 딥테일 립 펜슬 피더리 핑크. 입꼬리 빈 부분을 좀 채워주면서 좀 블러블러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해줄게요. 비바이 바닐라 듀 글로우 틴트 헤이즈 모브. 요거 유리 언니가 개발한 립이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서 쿨톤 버전 진짜 보자마자 다 샀어요. 입술이 조금 플럼핑되는 효과가 느껴지게끔 좀 그런 화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정말 과하지 않고 실제로 입술 주름을 좀 이렇게 팽팽하게 펴주는 느낌으로 발리더라고요. 진짜 가벼운 느낌인데 지속력도 엄청 오래가.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끝났고 이제 저는 옷 입고 머리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머리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준비물은 이제 요 봉고데기예요. 저는 원래 좀 곱슬이 있기 때문에 이 머리를 좀 어느 정도 펴준 뒤에 고데기를 해주거든요. 다이슨 스트레이트너 드라이기로 쫙쫙 피면서 말린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이런 부시시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면 진짜 더 부풀어가지고 꼭 그걸로 말려줘야 돼요. 일단 고데기는 보다나의 40ml짜리고요. 해주기 전에 약간의 준비물이 있다면 바로 헤어 커트예요. 다니는 미용실에 수미쌤한테 물결 고데기를 했을 때 머리가 진짜 요렇게 촤르르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커트로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려서 이제 그렇게 커트를 맞춰주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봉고데기를 하면 머리가 진짜 예쁘게 돼요.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참고만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머리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한 단씩 하면 조금 쉽긴 하거든요. 집게핀 있으신 분들은 집게핀으로 고정해주시고 여행 오면서 집게핀을 제가 분명 챙긴 줄 알았는데 안 챙겼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끈으로 그냥 이렇게 해줄게요. 하나를 끌어오세요. 어느 정도 좀 모질의 양이 있는 상태에서 웨이브를 넣어주면 조금 더 뭔가 자연스럽고 예쁘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양으로 이제 시작을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검지에 이 집게가 오게 잡으시고요. 판 부분을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바깥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컬을 줄 건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컬을 주신 다음에 식히는 걸또잘 식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물결 모양이 나오게끔 이렇게 열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식혀주세요. 보통은 우리가 웨이브를 할때 이게 바로 이 안쪽으로 웨이브를 말아가지고 좀 소라빵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저같이 좀 숱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목 쪽으로 컬을 한번 이렇게 꺾어준 다음에 여기부터 소라빵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조금 더 예쁜 물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바퀴 정도 돌렸고 이판 모양이 내 얼굴 바깥 방향을 보게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신 다음에
빼주실 때는 밑으로 빼주시고, 요것도 요렇게 컬을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한번 식혀주고 하면 이 밑에 부분에 약간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아까 맨첫 번째로 넣어줬던 방법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컬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위쪽을 이렇게 고정해준 상태로 판을 아래에 두고 찝은 다음에 머리카락이 바깥쪽으로 좀 뻗치게 이렇게 반바퀴 정도 감아주시면 이렇게 식혀주면 아주 예쁜 요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반복해서 한두 단까지 반복을 해서 해줄 거예요. 한 단씩 내려서 똑같이 판 아래에 두고 이렇게 모양 만들어준 다음에 접히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판 위에 두고 안쪽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고 밑으로 빼주고, 식혀주고, 그리고 이 부분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면 진짜 금방 되거든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딱 잡아서 식혀주시면, 이런 아주 자연스럽고 예쁜 웨이브가 나와요. 약간 조금 컬이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내가 부분 그냥 보면서 좀 이렇게 컬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손에 익어 가지고 또 금방 하거든요. 소중이 분들은 손 다치지 않게 잘 식혀 가면서 꼭 조심히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고 바깥쪽으로 그리고 이 머리에 포인트가 있다면 풀린 듯한 느낌이 나도 예쁘거든요? 탱글탱글하게 안 나와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쭉쭉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귀 위에부터 기준으로 잡거든요? 이 위쪽에 볼륨이 있어야 살짝 이렇게 얼굴이 좀 짧아 보이면서 되게 예뻐 보여요. 그래서 이 머리 윗부분은 볼륨을 주고 귀 부분은 살짝 귀 바퀴 부분에 이렇게 컬이 좀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컬을 주시고 맨 위에 부분은 이렇게 한번 볼륨을 주고 이 밑에 부분 귀 바퀴 기준으로 귀볼 부분, 그래, 귓바퀴가 아니라 귓볼 부분에 이렇게 좀 넣는 컬을 해준 다음에 여기부터는 원래 하던 것처럼 컬 주고 이 부분은 그냥 원래 소라빵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 90도로 세워서 한번 컬을 주고 열을 좀 많이 안준 채로 이렇게 빼줄 거예요. 이렇게 90도로 세워서 좀 볼륨감이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좀 남겨두고 이렇게 좀 빼주세요. 옆머리도 이렇게 90도로 세워주신 다음에 판을 얼굴 앞쪽에 오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해서 볼륨을 주고 뒤쪽으로 이렇게 싹 빗어갖고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중간중간 보면서 살짝 컬이 좀 비어 보인다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주면서 이 위쪽은 볼륨이 싹 들어갔는데 이 아래쪽은 자연스럽게 풀려 있는 이런 머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올게요. 이렇게 여러분. 웨이브는 이렇게 딱 완성이 됐고, 이 윗뚜껑 볼륨을 주면 끝이거든요? 판고데기로 저는 윗뚜껑 볼륨을 줘요. 새끼손가락으로 볼륨을 줄 만큼 이렇게 일자로 섹션을 떠준 다음에, 얘도 90도로 각도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바깥쪽으로 밀면서 머리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열이 이쪽으로 좀 식으면서 딱 머리를 내렸을 때 볼륨이 과하지 않게 살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또 떠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이 위쪽으로 한번 찝어서 내려주고 이 안쪽은 찝힌 자국이 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어서 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볼륨이 삽니다. 조금 과하다 싶은 부분은 눌러서 좀 죽여주고 딱 비교해보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딱 차이가 나죠. 이쪽이 진짜 볼륨이 살아요. 그리고 여기 또 똑같이 이렇게 식혀주고 찝어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라인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앞머리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두 단으로 나눠서 이 안에 있는 곱슬머리까지 좀 펴줄 거거든요. 한번 잡아서 이 뒤쪽은 바깥쪽으로 펴주면서 너무 말리지 않게 식혀주고 위에 머리 내려서 또 똑같이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만진 다음에 한 번에 집어가지고 살짝 볼륨 줄 부분은 주고 눌러줄 부분은 눌러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헤어스타일링도 끝! 예쁘죠? 이제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